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 저번에 구분 등펴기에 이어서 구분 등펴기 2탄. 저번에는 폼롤러로 보여드렸던 거, 이번에는 세라밴드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고요. 등이 너무 많이 말려있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강도가 있으신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으시고, 나는 처음이고 등이 좀 많이 말려있는 것 같다, 어깨가 많이 말려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강도 약한 걸로 노란색 이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. 먼저 옆으로 동작 보여드릴 텐데, 처음에는 가슴 앞쪽 펼치는 동작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등 뒤쪽 아래쪽 지지할 수 있는 근육 잡아주는 동작,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. 먼저 밴드 준비하시고, 그냥 의자에 앉으실 때는 이렇게 앉아주셔도 되시고, 아니면 그냥 바로 똑바로 서서 동작 따라해 주셔도 되세요. 그래서 먼저 밴드 넓게 펼쳐주시고, 허리 뒤에 감싸주실 거예요. 양쪽 길이 똑같이 맞춰서 감싸주시고, 이 상태에서 가볍게 양손 주먹 쥐실 텐데, 이때 배꼽에 붙어있는 밴드 거리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게 적당하게 딱 잡아주세요. 이 상태에서 너무 느슨하시면 이 동작을 하셨을 때 거의 자극이 안 오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저 살짝 가깝게 잡아주신다는 느낌을 잡아주시고, 팔꿈치 위치는 너무 뒤쪽이나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게 살짝 몸 옆에 부착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, 척추는 고정되신 상태로 벌림과 동시에 갈비뼈가 열리지 않게 갈비뼈 닫아서 척추 일직선 고정시켜 주시고요.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엄지가 바깥으로 왜 회전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슴 열고 등 뒤는 조여 주실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엄지가 바깥으로 왜 회전, 이때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붙여주세요. 다시 한 번 셋, 가슴 열고 날개뼈 모아 주실 거예요. 네, 요렇게 10번. 넷, 호흡 내쉬고 후. 다섯, 쭉 가슴 열고 등 뒤 수축,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게 딱 고정. 요렇게 해서 10번 해주시고요. 이번에는 밴드를 반을 접으셔서 양쪽 끝을 잡아주실 거예요. 이때 너무 좁게 잡으시면, 이 동작 하실 건데 너무 좁게 잡으시면 저항을 그만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되세요. 그래서 너무 넓지도 않게 한 요 정도 딱 펼쳤을 때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넓게 상태에서 위로 쭉 뻗어주세요. 여기서 어깨 으쓱, 하나 둘, 호흡 내쉬고 셋 넷 다섯. 이 동작 하실 때 포인트는 날개뼈가 움직이는 느낌이세요. 하실 때 승모근만 이렇게 써서 어깨 말린 느낌 아니시고, 날개뼈가 위로 쭉 끌어 올라갔다가 날개뼈 아래쪽에 힘 주시면서 끌어내리고, 이렇게 해서 다섯 번만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잡으신 상태 그대로 이번에는 등 아래쪽에 힘 주는 동작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척추 바로 세워주시고요. 호흡 들이마시고 장력 느낀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아래쪽으로 쭉 끌어오실 거예요. 이때 갈비뼈 들리지 않게 딱 닫고, 날개뼈 아래쪽에 힘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확인.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렇게 해서 이 동작도 10번. 방금 이 모든 동작이 그냥 기본적으로 잘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의자 같은데 이렇게 걸터 앉아주실 건데, 똑같은 동작을 하실 때 허벅지 안쪽도 같이 늘리시면서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방금 처음 보여드린 동작 다시 보여드리면, 이 상태에서 척추 바로 세우실 수 있게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복부 딱 당겨주시고요.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 열고 날개뼈 조이면서 등 뒤 수축. 다시 천천히 제자리. 호흡 내쉬는 호흡에 가슴 열고 등 뒤쪽 수축.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딱 힘 주세요. 네, 이렇게 10번. 방금 똑같은 동작 두 번째.
좌골에 앉아서 허리 척추 바로 세워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아래 수축. 하나, 다시 천천히. 둘, 호흡 내쉬고. 셋.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동작 하실 때 날개뼈 아래쪽에 힘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목을 딱 지지해 주실 수 있는 하부 승모근 쪽, 그러니까 날개뼈 라인 쪽 근육 잡아주는 거랑 그리고 가슴 펼쳐서 날개뼈 주변 강화해주는 동작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.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고 모르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에 대한 대답 제가 이제 선발해가지고 대답해드릴게요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